여러분은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글자와 이미지 중 무엇일까요? 마더라고 쓰여진 글자의 알파벳 O 속에는 아기의 모습을 띈 형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글자와 이미지를 넘어서 편안한 감정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통해 타이포그래피의 표현 영역을 확장시킨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바로 허브 루발린입니다. 그는 어떤 남다른 시각으로 글자를 바라봤을까요? 그는 글자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그릇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고유의 표정과 톤을 가진 또 다른 언어라고 보았던 것이죠. 모더니즘 타이포그래피의 딱딱함을 벗어던지고 특유의 위트를 담아 활자를 표현했습니다. 패밀리스 로고에서도 I와 L을 위트있게 바꾸어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은 짧은 순간에 더 쉽게 전달되며 메시지의 의미를 강력하게 만듭니다. 루발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작품을 쉽게 이해하길 바랬습니다. 문화적 배경, 나이, 교육 수준 등은 상관없이 말이죠. 시각적으로 아름다우면서 유머를 통해 부드럽게 전달돼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러한 그의 철학과 실험 정신은 오늘날 많은 브랜드들에게 사랑받는 아방가르드 서체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내성적이고 말솜씨는 부족했지만 부드럽고 유쾌한 디자인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은 허브 루발린. 차가운 활자에 따뜻한 감성을 불어넣은 그는 뉴욕을 대표하는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입니다.